한편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 단체는 다음 주 대북 전단을 또 날리겠다고 예고했고 주민들은 이를 막기로 했습니다. 윤재영 기자입니다. 논에 떨어진 오물 풍선과 길거리 가득한 쓰레기, 귀를 찢는 듯한 대남 방송. 민통선 안쪽 마을 주민은 고통을 호소합니다. 아주 그냥 그 시끄러서 인간 노일의 저 정도를 걸릴 정도예요, 지금. 일부 탈북 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낸 것이 사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, 이게. 그 사람들은 뭐 인권 때문에 그런데 아유 우리 민통선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. 생업에 지장을 겪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 관광 일정이 갑자기 금지돼 숙박업소 예약이 취소됐거나 그 전날까지 준비물을 뭘 챙기냐 했던 고객이 아침에 출발하면서 DMZ 평화관광 예약 취소 문자를 받았다.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돌연 민통선 출입이 금지돼서입니다. 어떻게 우리 내쪽 그 대응 사격을 했느냐 저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끔찍하다고. 정부는 그 이놈들은 들하냐 무슨 그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게? 포탄이 날라온다고 그런 지경인데 무슨. 이런 상황에서 한 납북자 모임이 다음 주 또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납북자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전단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. 우리는 특별법에도 해당된 납북자 가족이에요. 북한에 납치된 가족한테 그 범죄자인 김정은이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단체는 먼저 10만 장을 공개 살포하고 이후엔 비공개로 날리겠다고도 했습니다. 주민들도 맞불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.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막는지 아주 궁금하고.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농기계 끌고 나와갖고 대북 풍선 못 버리게 저지를 하려고. 10년 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. 전단을 뿌리려는 보수단체와 반대 세력 간 몸싸움이 극렬했고 당시 파주에서 전단을 보내는데 실패한 단체는 김포에서 2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. 전단 살포를 놓고 통일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도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이 사실상 엇갈리면서 단체들과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. JTBC 윤재영입니다.